저녁 시간 되었는데요. 자, 이제 한빈이 형과 저희가 룸 서비스를 시켜볼 겁니다. 자, 한국에서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에 전 탑승을 했고요. 제 뒤에는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라란. 이게 누구야? 자, 멋있는 사람이 있네요. 오늘 모자가 참잘 어울리십니다. 자, 프랑스 처음 가시나요? 아, 처음 가죠.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됩니다. 말투에 그러십니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자, 우리 막내는 자고 있고. 한빈, 호영도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졸리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닙니다. 오늘 잘 나오셨는데. 아, 그래? 아, 저. 잘 잤어요? 8시간 잤는데, 이제 곧. 8시간 잤다고? 4시간 이제 남았잖아. 네. 재밌는 거 보고 계셨네. 맞아. 트랜스포머즈를 보고 있습니다. 좋은 비행 되시고요. 낮에 테레쇼 많이 봐주세요. 네, 테레쇼에서 뵐게요. 자, 우리 건욱이. 네.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요? 네. 저 옛날 영상들 보고 있었어요. 추억 회사. 살짝 고개 합니까? 17살 유진이랑 동갑이었습니다. 이때 피지컬이 그래도 남다른데요? 이때도 비슷했죠. 역시 좋은 비행 되시고요. 잘해서 봅시다. 자, 어떠셨나요? 비행기 안에서의 멤버들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셨죠?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자, 저녁 시간 되었는데요. 자, 이제 한빈이 형과 저희가 룸 서비스를 시켜볼 겁니다. 아, 게스트 서비스인가? 긴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량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애들이 시켜서 그런 거야, 지금? 그런가? 조금만 더 기다려봐. 잠깐만, 그러면 괜히 끄적끄적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저 메뉴일 거야. 사몬 파스트라미! 그것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영어 잘 쓰네요, 형. 그럼요. 사몬 파스트라미. 근데 이게 훈제 연어가 맞겠지? 일단 오면 먹어보죠, 뭐. 3분째 이러고 있거든요. 방법이 힘드네요. 오, bonjour. Can I order now? Is your room 7? A room number. 잠깐만. 우리 룸 몇 번이지? Room number 4? 4에? 5 아니야? 5 3 just 7. A second. Mr. Kim? No. Wait a second. 맞아. 7 맞아요. 7. Yeah, right. Yes, sir. 네, 위치 가죠. Salmon pastrami 1, duck breast with citrus 1, bolognese pasta? Yes, sir. Yeah, 3 menu and Coke Zero 4. Yeah, 4.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sir. Yeah? Success! 저희는 지금 프랑스 파리 에펠탑을 보러 왔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내 얼굴이네. 안녕하세요. 귀엽다. 이게 얼굴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도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이게 카메라에 잘 나온대 생각보다. 화면으로 와. 자체 발광. 안돼. 이거 에펠탑이 있고요. 제 옆에는 하호 형이 있고요. 잘 어울리지? 에펠탑이 있고요. 하호 형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카메라. 자, 이게 5분밖에 안 합니다. 봐봐요. 너무 잘 나와. 형, 여기서 그대로 찍어요. 오케이. 여기서. 어, 알았어.
아 맞아 내가 이거? 왼쪽 구석으로 갔어. 아 너무 아 아 어 이런 느낌이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오이 같이 나오냐 오늘. 오 이거 어떻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키즈 온 더 블록 드림 스테이지가 있는 날이죠. 제 옆에는 지웅이 형이 있습니다. 안녕 지웅이 형. 드림 스테이지 어디 부분 추는지 아세요? 오늘 뉴키즈 온 더 블록 그 제로즈 분들이랑 한다고 들었는데. 오 맞나? 저는 제 파트 한 데 있잖아요. 반전 하는데 그 부분을 다 같이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죠. 이제 제로즈 분들이랑 다 같이 하면 대반전이죠. 그냥 반전이 아니라 뭐죠? 대반전. 대반전. 자, 어제 한국에 30분 뒤면 도착을 하는데요. 거의 10년 만에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 데뷔하고 나서 프랑스 국민들이 가니까 남다른 기분이야. 열심히 해서 프랑스에 다시 와서 또 공연을 해보고 싶고 또 감사한 프랑스 너무 재밌고